내가 예전에 13년 전이었어요. 진짜 아기새를 안살 뻔했어요. 같이 산지두 달여 만에 일이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. 아침에 걱정이 돼서 저는 아침 새벽에 전화를 안 받길래 뭐지 뭐지 이러다가 아 씨발 뭐 연락이 왜안 되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. 모르는 번호로 전화 받았어요. 그랬더니 어디 신대요? 그랬더니 여기 영자씨입니다 이러는 거야. 무슨 파출소에 있다는 거야?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? 아기새라고 알아요? 그러고 왜 알죠? 그랬더니 여기 지금 잡혀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갔어요.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갔어. 갔더니 택시 기사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. 택시 기사가 술이 취한 줄 알고 잔돈을 안 거슬러 줬는데 그냥 좋게 말하면 되는 것 같다가 왜 사기치냐면서 막술 취니까 막 그런 식으로 되니까 또 어려 보이잖아요. 어려 보니까 욕을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. 근데 이제 지는 이제 택시 기사 아저씨를 이렇게 때리고 이럴 순 없으니까 안에서 발버둥을 치겠죠. 막 이러면서 택시 안에 문짝 이런 게 이렇게 찌그러졌나 봐요.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. 왜 수갑을 채워놓고 있냐고 그랬더니 너무 술 먹고 난동을 피워서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일단 수갑 풀어주세요. 일단은 뭐 내가 이제 경찰 선생님도 마음도 이해하고 그리고 택시 기사분한테 일단은 죄송하다 제가 얘기를 하고 뭐 차비 뭐좀더 드리고 이렇게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시라면서 막 그랬더니 갑자기 아기새 새끼가 술이 덜 깨가지고 나한테 자기 편안 들고 경찰 편 든다면서 나와가지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. 언니를? 네.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씨발 장난 안 하면서 내가 왕복 사대기 때려버렸어. 그 자리에서 그냥 술 정신 차리라면서. 그러고 난 뒤에 또술 쿠고 자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깨웠어요. 아 이제 집을 데리고 왔어. 그집 데리고 가고 침대에 눕혀놨죠. 그래 얘랑도 끝이다. 내 인생이네. 남자는 도저히 없겠다. 얘도 이게 본성이네. 와 진짜 족같네 씨발 진짜.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났어요.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무릎 꿇고 빌고 난리가 난 거예요. 야 나는 딴건다 용서해도 내 몸에 손대는 건 용서 못 하겠다. 나가라 이랬어요. 그만 살자 이랬더니 이해 안 하다고 손이 발도 비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용서해 줬더니 13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근데 진짜 많이 취했었나 보다. 근데 아기새 오빠 팔이나 갈비면 뭔가 몸 밑에가 다 부질 것 같아. 힘쓸것 같아. 근데 힘을 안 해요. 말. 그리고 그거 알죠? 진짜 저 무림 열대지대 가잖아요. 그러면은 정글 있잖아요. 정글 안에 보면 이렇게 서열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. 그죠? 제일 뭐 개미, 뭐 그다음 개미를 잡아먹는 깨구리, 깨구리의 뱀, 뱀이의 뭐 이러면서 제일 위에 이제 사자 이랬잖아요.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사자고, 지는 개미니까 나한테 말안 해요. 개미밖에 안 돼요? 개미가 막 열심히 하다가 뭐 나한테 아이고 니네 말에 와우 깨갱